Freebird. 여러분들은 지금 덱스터에서 나온 독사 한 마리 바이퍼를 보고 계십니다. 독사의 비늘처럼 네. 살짝 레릿되고 아주 멋있고 네. 무시무시한 기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덱스트가 뭐 일렉 기타, 이런 어쿠스틱 기타에 걸쳐가지고 뭐 베이스라든지 참 많은 시도를 하고 네. 많은 유저들이 또 사용을 하고 국내에도 네 아주 인지도가 그래도 많이 이제 좋아진 기타죠. 그렇죠. 옛날에 네. 가와사미 때부터 네. 그 이제 덱스터로 바뀌었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하는 네. 기타 업체입니다. 네,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투데이스 기어입니다. 참 오랜만에 이제 덱스터 기타가 왔는데 덱스터 기타는 뭐니 뭐니 해도 헤드가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는 보면은 금지막하게 네. 바이퍼. 야, 이 네. 독사. 바이퍼. 네. 뭔지는 이 회사의 규정은 아니죠. 그 먼지까지 알죠. 구현을 해주는 그런 아주 디테일한 기타. 요즘에 그 먼지가 되어라는 노래가 한참 인기를 얻고 있는데 먼지가 되어 네. 참 먼지가 기분 되지 나쁘시겠어요. 이 그 초기 시청자분들은 아니 이거 악기 잠시 보러 왔는데 이거 미친 것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노래 부르고 개소리나 하고 앉아있고 그 먼지가 되어 부른 그 두 명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아 진짜요? 네, 로이 키밍인가 하고 누구 한 명 있는데 잘생겨봤자 코가 세 개겠어. 세 개였어요. 네. 아이씨 이럴 수가. 네, 어쨌거나 덱스 기타 오늘 바이퍼 GT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바이퍼는요 네. 그러니까 슈퍼스트렛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 기타입니다. 그리고 네네. 리버스 넥이 아주 멋들어지고요. 중간중간 네. 이렇게 파놓은 네. 뭐 잘 지금 카메라로 구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요게 다 이렇게 파놓은 거예요. 네. 진짜 여기 바디가 헤디도 네. 그렇고 이렇게 싹 파놨고요. 네. 자, 우리 이거 바디는 뭘로 이루어졌을까요? 바디가 엘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더로 돼 있습니까? 네. 엘더로 돼 있고요. 네. 그러면 넥은 메이플 넥입니다. 메이플 넥이고 네. 뭐 이렇게 특별한 거 없는 네. 메이플 넥이고요. 네. 앞쪽 보시면은 네. 로즈우드 지판으로 돼 있고요. 네. 이렇게 야 이게 그네 독사의 눈인가? 아 그러네요. 뭐 네. 그런 인레이가 네, 인레인 그런 네. 동글동글한 인레이. 네. 자 원볼륨 원톤으로 구성돼 있고요. 네. 험싱 험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험싱 험이고요. 그다음에 네. 픽업 셀렉터는 자 보시면 알겠죠. 험버커고요. 네. 쪼개지는 스플릿 되는 거고 미들톤 하나 이렇게 하나 하나. 네. 픽업은 처음 보는 픽업이네요. 웨이브 나인이라고요. 네. 국내에선 굉장히 유명한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쉐터 몬스터 톤 픽업 아시죠? 아, 네, 알죠. 그거를 만들어. 아, 그래요. 네, 어. 네, 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픽업 굉장히 잘. 그러네요. 픽업으로 보면은 쉐터 말씀하신 픽업은 굉장히 좋은 픽업을 알고 있는데. 네, 몬스터 톤 픽업은 뭐 유명하죠. 그 폴피스 넓은 네, 거. 네. 하여튼 거기에서 예전부터 덱스터는 거기에 픽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픽업은 그렇군요. 굉장히 네. 좋고요. 네. 자, 이렇게 리버스 헤드로 돼 있는 헤드 머신은 네. 딱 보면 아시겠지만 그겁니다. 그 뭐야? 이거 뭐야? 락킹. 락킹 네, 락킹입니다. 네. 락킹 헤드머신 네. 셀프 락킹이고요. 네. 리버스에 뭐 장점이 있나요, 근데? 멋있죠. 그렇죠. 상당히 그다음에 헷갈리고. 그 텐션. 네. 텐션이 달라지죠. 아, 그렇습니다. 여기 텐션과 여기 텐션이 달라지는데 네. 그걸 생각하고 만드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냥 이거, 멋으로 할 네, 수도 있고. 플로이드 로즈의 네. 더블 락킹이 아니면은 요거는 텐션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 여기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요거 좀 잡아 주세요. 자. 너트가 있고 그 특이하겠네요. 앞에 네. 이만큼이 있어요. 그러네요. 네, 이게 뭐냐면요 네. 이거 원래 플로이드 로즈 더블 락킹 만들던 기타거든요. 아하. 네, 근데 이거 그냥 일반 그 너트를 박으신 네. 것 같습니다. 더블 락킹 이거를 네. 안 하고 그냥 요걸로 했기 네. 때문에 이 간격이 남은 그렇죠. 거군요.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다른 거 여기에 또 만약에 플로이드 로즈를 박으면 여기에 락킹을 박으시면 되고요. 아주 좀 뭐랄까요 그 자재를 아껴서 쓸 수 있는 일석이조죠. 네, 그러네요. 네, 덱스터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뒤에 보시면 뒷면도 네. 이렇게 뭔가 살짝 뭐 레릭 같은 샴페인 네. 밝은 금색의 네. 레릭처럼 네. 이렇게 해놓은 건데 레릭이라기보다는 진짜 이렇게 멀리서 보면 독사의 비늘 같은 그렇습니다. 멀리 네. 그렇게 보이고요.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그다음에 이 브릿지는 윌킨슨 겁니다. 윌킨슨 투 네. 포인트 트레몰로 브릿지고요. 픽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네. 윌킨슨 픽업 저 브릿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이 덱스톤 다 이게 네. 들어있어요. 요거 좋다. 잘 빠지지도 않고 그죠. 네, 여기에 스트랩이. 딱 띄우고 나서 네.
이제 스트랩 구멍이 이걸 빼니까 좀 더 넓은 걸로 보강을 시켜줘서 안 빠지게. 그렇죠. 네. 연주하다가 이렇게 조금 멋부리다가 많이 그쵸. 빠진 경우 많이 봤습니다. 멋부리다 많이 네. 빠지죠. 요번에 좀 조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슬아슬합니다. 네, 스트랩 핀을 막 굳이 안 하셔도 요거 같은 경우에는 딱 잡아주기 때문에 네, 네, 잘 안 빠지고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체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독사와 같은 바이퍼에서는 어떠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독사 같은 골뱅이 나와라. 질러줄 땐 질러주고 네. 아우를 땐 아우르는 네. 그런 기타입니다. 뭐 정확한 소리가 나고요. 뭐 이렇게 싱글로 쪼개면은 이렇게 코일 탭돼서 여러모로 쓸 수 있는 그런 기타 같습니다. 가격대가 한 53만 원대인데 예, 약간 메이드 인 코리아의 네. 엘더 바디니까 네. 웨이브 나인도 또 괜찮은 맞습니다. 거고 하드웨어도 괜찮고 범용적으로 이렇게 연주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뭐 톤의 변화도 확실하고 뭐 네. 험버커 소리도 출력도 좋고 싱글도 뭐 깔끔하게 잘 나오는 것 같으니까 네. 네, 좋게 쓸 수 있겠습니다. 예, 소리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으세요. 네, 신촌 매장에 구비되어 있나요? 예, 신촌 매장에 구비되어 있고요. 신촌 네. 매장 거 확 훔쳐가지고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아쉽게도 강남 매장에는 없고요. 네. 예, 신촌 매장에만 있습니다. 사운드가 궁금하시... 사운드가 맞죠. 아, 너무, 너무 세게 발음하네. 사운드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촌 매장에서 직접 오셔서 기타 테스트 해보시고 다른 뭐 제품과 비교도 해보시면서 악기에 관한 많은 걸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네. 탑밴드 결승에 여러분들을 기다리면서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